우와. 야, 향이 너무 기분 좋다. 아이고, 너비 아니네. 어유, 분량이 그냥. 아이고. 아이고, 야, 이거. 이게 어쨌든 음식의 향긋함이 관건이야. 뭐든. 어, 형 왔다 왔다. 아, 딱 향긋하네. 이 솔잎향이 이게 진짜 부드럽네. 두께가 거의 6호 정도로. 그 6호 이렇게 두껍게 해놓은 듯한 그런 불향이 6호스러운 맛이다. 이거 비빔밥 위에다 올려서 먹어봅시다. 이거 두 번씩 부는 게 귀찮은 건데, 사실은. 응? 어, 근데 이거 밥 먹는 거 맛있다. 산속이 탱탱한 것 같아. 거기서 그냥 뗄감 거다가 어, 이런 거 있길래 같이 걷는데 이 향이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와, 너무 아름답다. 어? 향이 이뻐. 떡갈비 떼주는 건 이거 무슨 시그널이에요? 빨리 가져가라는 거야. 되게 다 먹을까 봐. 두 개 먹지 말라고. 저거 저기 누가 뭐 익명으로 요구했다는데 응. 저거나 하나 하고 다 빨리 하고 하자고. 익명? 응. 내가 얘기는 하지만 내 건 아니야. 내가 얘기는 하고 있는 거야 그냥. 이 향의 추억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것 같아? 산속. 어딘가에. 자연 속에 와 있는 것 같잖아. 아 향긋하고 봄의 향기에 취하고 솔잎 향기에 취하고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. 네.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자. 그래서 자연의 바람을 맞으면서 먹는 거야. 다 문의형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자연풍으로 하고 먹자. 소품 주세요. 나하고 익명으로 누군가가. 자연풍. 되게 좋은 팁이에요. 이거 뭐야? 아, 마이크는 왜 줘요? 마이크는 너 이거 네 얘기했어요, 제가?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라고? 봄천이야 좀 불러주세요. 익명으로. 익명인데 방금 요구했다고. 이거 마이크 제가. 아, 익명이니까 내 게 아니라니까. 뭐가? 아, 마이크는 왜 줘요? 마이크는 너 좀. 이거 네 얘기했어요, 제가? 나를 죽일래?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왜 저를 왜 줘요? 아, 익명이. 누군가가 익명으로 자연풍을 맞으면서 봄 노래를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대. 김태현이가 또 이렇게 가창력, 꿀성대 아닙니까? 아, 꿀성대. 어. 자연풍 치면 괜찮다. 자연 바람 분다. 오늘 봄 여행 시작합니다.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. 밤에 들려오는 자작노래 어떤가요? 오예.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. 오예. 역대 맛집 중에서 네. 선풍기 맛집 최강인 것 같습니다. 네,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시원해서. 유니크였어요. 진짜로? 누군지 몰라도 이거 말한 사람 유니크 도장 찍어줄 테야. 진짜 익명을 너무 안타깝다. 익명이 아니었으면 진짜 이 친구한테 우리가 선물을 주든 뭘 주든 선물 하나 소고기 같은 거 보내줄 수 있어요? 근데 익명이어서 아니잖아요. 사실 접니다. 어, 진짜요? 아니요. 저예요. 내가 왜 가만히 있었겠니? 뭐? 내가 낸 거야. 가만히 있었잖아, 그래서. 내가 낸 거야. 사실은 접니다. 마피아 게임이에요? 아, 좋다. 자연풍 맞아. 좋네. 여름 온 것 같네. 여름 온 것 같아. 상추 있고 선풍기 있고 이러니까. 왜 익명으로 했을까? 어? 왜 익명으로? 욕 먹을까 봐.